부산신라중학교입니다. 이시환 골키퍼, 김민환, 장준영, 황준호, 강영웅, 권예성, 김동우, 박경민, 윤민호, 박효산, 천지연 그리고 고병훈 감독이 팀을 이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래중학교입니다. 김상재 골키퍼, 윤준영, 김현승, 김태민, 하남, 정현철, 박재현, 고희찬, 임진혁, 박동빈, 심원성 선수가 선발로 나오겠습니다. 박용주 감독이 팀을 이끕니다. 그리고 부산 동래중학교도 역시 뭐 박용주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역시 노련한 감독이고 국가대표 경력도 또 가지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과거 차범근 감독이 대표팀 선수를 할 때 같이 또 왼쪽 측면 쪽에서 또 활동을 했던 또 박용주 동래중학교 감독입니다. 네. 자, 2013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리그 부산 동래중학교와 부산 신라중학교의 라이벌 매치 이제 전반전 시작합니다. 지금 동래중학교 하면 과거에 이제 검정색 줄무늬가 전통의 유니폼이었는데 네. 이제는 좀 세월이 좀 흘렀는지 오렌지빛의 상의가 동래중학교 그리고 신라중학교가 부산 아이파크의 원정 경기복 노란색 상의입니다. 잘했습니다만 다시 길게 연결합니다. 자, 두 선수가 경합하면서 네. 앞쪽으로 연결됩니다. 강영웅! 강영웅 들어갑니다. 골키퍼 1대 슈팅기 그대로 오른발 오른발 그러다 네. 태클이 좋았습니다. 자, 지금은 고희찬 선수의 커버 플레이 마지막 태클 동작까지 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태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용기가 있던 결정이었습니다. 네, 네 그전에 일단 신라중학교의 강영웅 선수의 패스에 이은 류선 선수의 침투 동작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하지만 그전에 태클 타이밍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네. 하남 선수의 프리킥, 하남 프리킥 가마샤입니다. 올라갔어요. 오, 네. 그대로 골라주고. 자, 뒤쪽에 흐른 볼보다 1차적으로 하남 선수의 프리킥 장면에서 네. 전방에 정현철 선수였나요? 머리에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렇죠. 네. 거의 네, 여기서요. 거의 분위기상 골로 봤는데 네.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정현철 선수가 뒤쪽에서 좀 혼자 떴는데 네. 머리까지 임팩트가 되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래 중학교의 드로인. 김현승 길게 연결, 길게 갑니다. 헤딩, 다시 헤딩으로 또다시 경합 헤딩, 다시 한번 여기서 잘 밀렸어요. 계속 밀렸던 동래중학교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자, 임진혁 선수죠. 그렇죠. 결국에 높이에서 승리가 오네요. 네. 양팀의 그런 체격적인 또 체력적인 조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도 문전 지역에서 높은 높이의 싸움에서 결국 성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3학년의 임진혁 선수가 첫 번째 골을 안기고 그리고 친구들이 임진혁을 연호해줍니다. 네, 오른쪽 측면 쪽에서 좀 높이는 공격이 시도됐기 때문에 네. 신라중학교에서는 가장 신장이 좋았던 홍준우 선수가 지금 리어 포스트 쪽에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공이 결국 흐르면서 뒤쪽 포스트로 진행이 됐어요. 아, 뒤쪽에는 임진혁 선수가 혼자 있었죠. 네. 네. 임진혁 선수의 선취골. 계속 이어지는 공중볼 이후에 임진혁이 오른발로 강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 높이 있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신라중학교에서는 7번의 황준우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예. 지금 득점 장면에서는 앞쪽에 황준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뒤쪽은 어떻게 솟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천지연 방금 전에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괜찮아 보이는군요. 네. 박경민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강영웅 강영웅 골키퍼 나왔고 강영웅 강영웅 골문 뛰었어요. 강영웅 그러나 네. 막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신라중학교 좋습니다. 지금 네. 측면 쪽에서 1차적인 빌드업 일단 공격 형태를 차분하게 넓게 잡은 이후에 미드필드 한 단계만 거쳐서 전진 패스 나가면 지금과 같이 좋은 장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야, 네, 강영웅이 지금 골키퍼를 제치는 타이밍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선택은 조금 빨랐어야 됐습니다. 네. 따라가는 정준영. 정준영이 가운데 쪽으로 자, 거의 전반 마지막 공격. 자,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부산 동래중학교와 부산 신라중학교의 맞대결 전반전 임진혁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동래중학교가 1대0 앞선 가운데 전반이 끝났습니다. 오렌지빛 상의가 동래중학교입니다. 이제 후반전 신라중학교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이 전반의 과정은 신라중학교 결과물인 골은 동래중학교 전반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것이 정답이겠어요. 네. 신라중학교의 코너킥 윤민호가 올립니다. 그대로 흘러갔고 장준영 장준영이 직접 네! 장준영 와! 장준영 이런 골이 나옵니다. 신라중학교의 장준영. 자, 장준영이 오늘 공격할 때 이렇게 높은 점까지 과감하게 가담해주면서요 네.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나 테크닉적인 퀄리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부산 아이파크 레벨의 그런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코너킥 넘어온 볼에 대한 퍼스트 터치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페인트로서 슈팅 각도를 만들어냈고 아주 본능적으로 반대편 포스트를 노려오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 네, 임팩트 보세요. 네. 아, 이것은요, 아. 네. 성인 골키퍼도 맞기 좀 힘든 그렇습니다. 그런 궤적이에요. 예. 네, 여기서 터치가 굉장히 간결했고, 네. 첫 번째 페인트 동작 이어서 본인의 밸런스 부드럽게 이용하면서 인스텝 마무리까지. 네. 아, 네, 완벽합니다. 아, 이 골은, 이 신라중학교의 장준영 선수의 골은 신라중학교 출신의 20세 이하 대표팀의 이창근 골키퍼도 네. 한 6년 정도 후배의 슈팅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것은 웬만해서 막기 힘든 각도고. 네. 지금 반대편 포스트로 슈팅을 시도하는 것의 정석입니다. 네. 1대1 동점골 장준영. 자, 이제 경기는 더욱더 흥미로워집니다. 아, 네. 저 상황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장준영 선수의 굉장한 장점이네요. 그렇죠. 네, 밸런스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네. 후반전 5분에 장준영의 골로 양 팀은 1대1입니다. 동네 중학교의 코너킥. 하남 코너킥. 네. 헤딩골로 다시 앞서는 홈팀 동래중학교입니다. 자, 동래중학교가 일단은 세트피스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네. 키 큰 선수들이 많지만 지금 득점은 10번의 단신 박지현 선수가 그렇습니다. 장신숲을 뚫고 빈틈을 활용해서 재치있게 일어났어요. 네. 네. 박재현의 키가 공식적인 키가 160cm 박재현의 네. 골이 나옵니다. 귀엽군요. 네. 사실 동래중학교의 장신 선수들 뭐 심원성 선수나 전현철 선수 같은 선수들이 리어포스트 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네. 자, 다시 보시죠. 이 두 선수들을 통과하면서 뒤쪽에 박지현 선수가 너무 자유스러운 상태로 세도했고요. 네. 자, 누구 골인지 한번 볼까요? 서로 네. 자신 머리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벗어났고요. 네. 그렇죠. 박지현 선수가 마지막에 네네. 헤딩을 했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 어떻게 보면 뒤쪽에 서 있다가 앞에서 공이 흘러나오면서 네. 본능적으로 머리를 댔는데 아, 이것도 득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5분의 1대1 동점골을 기록한 신라중학교 하지만 후반 9분에 다시 동래중학교가 골을 기록하면서 2대1 앞서고 있습니다. 네, 역시 후반전에 양팀의 경기력이 좀 올라오나요? 네. 서민우 중앙 돌파 서민우 잘 들어왔어요. 네. 서민우 자 이상준입니다. 이상준에게 이상준 반대편 보면서 이상준 크로스 네. 약간 빈 맞습니다. 자 볼 살아있고요. 예 방향을 살짝 돌렸습니다만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천지현 앞쪽 내준 볼 박경민의 크로스 한 골차 앞에 동네중학교의 공격이었습니다. 밀고 나가는 배상현 자, 배상현이 치고 나면 배상현 하지만 또 끌고 가는 배상현 넘어졌다가 공 처리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배상현의 파울. 수비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진할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패스 받을 수 있는 장면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환 측면 밀어주고 박경민 반대편으로 들어갔어요. 극적인 2대2 동점골 명승부 신라중학교가 2대2 동점골 기록합니다. 네. 지금 왼쪽 측면에서 네. 안쪽으로 거의 슈팅에 가까운 크로스 올렸는데 네. 그것이 1차적으로 발끝에 살짝 걸리긴 했거든요. 예. 골대 맞고 나온 이후에 집중력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2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아쉬워하는 동래고등학교 동래중학교 박용주 감독. 네, 결국 강영우 선수인가요? 네. 네, 여기서요 일단 잘 흔들어놨고 슈팅이 굴절되면서 발끝에 살짝 걸렸어요. 네. 그게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강영우 선수가 잽싸게 반응하면서요. 네. 네. 스트라이커로서의 집중력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골대 맞고 나온 것을 본인이 다시 또 일어나면서 네. 강영웅의 골이 나왔습니다. 2대2 동점입니다. 자, 이 두 팀이 부산 권역에서 1위와 2위답게 승점 차가 또 1점 차밖에 안 나거든요. 네. 2대2 동점이 나왔습니다. 안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훌륭했어요. 네. 강영웅. 이 강영웅 선수가 첫 번째 슈팅 장면에서 네, 태클을 하면서 일단 볼을 건드렸는데 네. 그 다음에 일단 바로 빠르게 판단해서 일어났다는 것 그 부분이 이 시간대에 좀 체력적으로 쉽진 않았을 텐데 네. 아, 좋은 집중력이고 또 좋은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환 패스 좋아요. 반대편으로 열어줍니다.
박경민 잘 들어갔고요. 그래요. 네, 잘 쐈어요. 하지만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면서 용맹하게 나왔습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네. 권혜성 선수가 일단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네. 잡는 척하면서 볼의 방향을 그대로 살려나갔고 네. 아, 네, 김상재 골키퍼에 나오는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레시 프리킥. 자, 공격 계속되고요. 그렇죠. 슬쩍 올립니다. 못 맞고. 자, 뒤쪽인데요. 네, 짧게 내주고 오른발 슛. 하지만 동료 맞습니다. 다시 네. 오른발 접습니다. 중앙 침투 넘어집니다. 여기서 프리킥 아니군요. 자, 신라중학교도 마지막 공격 한번 시도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공격 진행됩니다. 네, 전환 잘했어요. 네. 먼 거리에서 직접 슛! 네. 네, 슈팅도 좋고 김상재 골키퍼도 위치 잘 따라갔습니다. 네. 네, 추가 시간은 다 흘렀습니다. 아, 마지막에 신라중학교 진짜 무섭네요. 네. 이렇게 전후반 80분 경기가 끝났습니다. 동래중학교와 신라중학교. 동래중학교가 한 골을 넣으면 신라가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이어지면서 결국 두 팀 사이좋게 2대2 무승부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